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봄학기 이렇게 개강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신입생들 학부 대학원 박사원에 등록한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세 가지 소식만 간단하게 전합니다. 한국에는 JWM이라고 하는 지저스 월드 미션 예수 세계 선교회가 합동측 목사로 이렇게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12개 지역 전 세계 60여 나라의 복음 및 신학교를 위주로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섬기고 있는 사무총장 김장환 목사님이 이번 6월 4일 날 한 1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우리 글로벌 총신대학을 방문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참 좋은 서울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제 영생의 5단계를 출판해 주신 그런 출판사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JWM 세계선교회 산하에 있는 WSA 월드 세미나리 애소시에이션 세계신학교협의회 대표 신학교를 글로벌 총신대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신학교협의회 한국에서 주최하고 있는 세계 신학교협의회 그 신학교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과테말라 우리 국부적인 지역에서 전원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발이 넓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나라다 보니까 60여 개국의 선교지의 가장 효율적인 선교 방법은 현지 선교사를 양육하는 것이다. 생각이 저하고 꼭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현지 목사님들을 깨우는 것이 거기 가서 교회 지어지는 것, 뭐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보다 몇 배센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계 신학교 교회협의 대표로 저를 임명을 했는데 뭐 아직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망설이고 있는 차에 10여 명이 참석하셔서 우리보다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신학교 지역을 우리가 돕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학교와 MOU를 맺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우리 학교 담당자와 그쪽 그 현지 실무진 한 10여 명이 이렇게 와서 회의를 6월 4일 날 와서 6월 19일까지 2주 동안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필요시에 제가 우리 교수님들 같이 또 자문도 받아야 되겠기에 그때 아마 교수님들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 정말 예정 합동 총회 교단 신학교로 정말 WCC와 WEA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학교로 성경의 무호함과 칼빈주의 보수 개혁신학의 정수인 합동 측에 뿌리를 든 우리 자랑스러운 신학교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멀리 입소문을 통해서 연락이 돼서 이번에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얘기는 과테말라의 우리 현지 신학교를 세워서 교육하기에는 아직 교수진, 건물, 여러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학교로
그것도 그분들이 그 신학교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금이 필요해서 현지 신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현지에 스페인시 위탁 교육을 하는 데다가 우리 학교 인터넷 학생들을 입학을 시켜서 그 등록금이 현지로서는 150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제가 광고를 했어요. 한 사람당 한 명의 한 학기 수업료가 150불 정도 되니까 그 정도만 도움을 주면 이 학생이 현지에서 현지 신학교를 공부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한 15명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가 25명이었는데 25명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차 25명이 현지 신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우리 교수님들이 가서 6개월에 한 번씩 그들을 가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시간 나는 교수님들이 가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놓고 또 위탁교육으로 또 여러분들의 강의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정통 보수 신학이 무언가를 그 선교지에 깨닫게 하는 이것과 병행해서 지금 세계 선교 협의회와 같은 맥락에서 같이 교재나 모든 교수안이나 교환 등을 서로 교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 학우들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보고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다시 한번 신입생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